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이는 일들은 그 이유나 원인이 하나님의 비밀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찾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린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물론 그런 생각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매번 억지로 답을 찾아서 끼워 넣으면 너무 위험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지 않고 원리를 주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대원리야. 원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원리야.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원리를 우리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찾는 거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과 기쁨이야. 여기에서 가장 큰 그 현실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과연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다 같이 가야 된다. 두 개가 동시에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왜? 내가 바라는 그 이상형의 기준이 있고 뭐 바라는 배우자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이 있을 텐데 자석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면서 그 교집합 되듯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배우자 문제에서만큼은 운명론을 너무 좋아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 어딘가에 내 배우자가 있는데 운명론이지 다. 어딘가에 내 배우자가 있는데 하나님 언제 내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나, 언제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나. 근데 실제로 결혼하는 거 보면 지가 좋아서 결혼을 해. 만약에 진짜 운명론이라면 내가 싫은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싫은 사람은 아니잖아. 자기가 결국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 그러면 이게 운명론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하잖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야 옳을 일에 대해서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매우 악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에서만큼만 운명론인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100% 나의 선택이고 100% 하나님의 승낙하에 결혼하는 거야. 내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승낙이 없으면? 그렇지. 결혼하고 살면서 나중에 뒤돌아보니 아, 이 결혼은 처음부터 하나님 주도하셨어. 아. 지나고 나서야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부터 감정이 생기는 것부터 하나님이 주도해 오셨네. 그게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배우자를 찾을 때는 내 선택이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한 걸 보면 분명하게 결혼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승낙, 퍼미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묵직하게 생각해야 돼. 100% 나의 선택인데 100% 하나님의 승낙하에 두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결혼의 과정을, 결혼 준비의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난 배우자 기도가 하나님 나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주님 키는 180, 제가 작으니까 180 주셔야, 피부는 좀 하했으면 좋겠고요, 뭐 얼굴은 공유상, 신앙은 뭐 기본적으로 11조 하는 신앙, 그 다음에 혼전순결은 지켜져 있고, 이런 조건을 따져서 기도하는 게 배우자 기도인 건 정말 운명론이지. 중요한 건 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내 비전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 결혼을 하면 함께 멍에를 지고 갈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 저의 비전은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 이런 게 아주 겸손한 배우자 기도, 좋은 배우자 기도라고 생각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겠지? 내가 그 비전을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이 점점 돼가잖아. 재미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냄새가 흘러나가, 향기가. 그러면 똑같이 그런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냄새를 맡고 내 옆에 와. 그 사람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거든?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지. 내 선택이거든 분명히? 100% 내 선택이야. 근데 이 비전에 합일점이 있는 거야. 물론 비전이 뭐 물리적으로 드러날 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삶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 그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하나님의 승낙하에 하는 거지 우리가. 나는 결혼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승낙받는 진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기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애에서 결혼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승낙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결혼했다는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도 해야 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말하는 선택해야 한다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뿅 하고 옆에 보내주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서 내가 성숙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나더라고 다. 이거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야 네가 좋은 놈 되면 좋은 사람 붙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걸 내가 지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뿐이지. 왜 우리는 배우자 기도에서만큼은 자꾸 운명론을 가지고 접근하냐 이거야. 무전 취직하려는 거지 그게.